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몸 좀 풀고 스트레칭 좀 해줘야 돼. 하기 전에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세 계절을 입을 옷들을 저 뒤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이 사왔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더라고요. 옷이라도 가끔씩 이렇게 바뀌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저는 밖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사실 다 촬영하려고 산 건데 가을, 겨울, 봄까지 약 6개월간 입을 옷들을 한 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하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해야지. JJTV 구독 플리즈. 인터넷 쇼핑몰 두 군데서 샀고, 9월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샵에서 제가 오늘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들로 샥샥샥샥 골라왔습니다. 댓글창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좀 밝은 것 좀 입으세요. 얼굴이 어두워서 시커머죽죽한 거 입으면 더 어두워 보여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밝은 옷들 위주로 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협찬, 광고 없습니다.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첫 번째는 토모나리라는 샵이에요. 네, 광고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카드 결제 내역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샀어요. 첫 번째 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요거 이쁘지 않습니까? 꽤 화사해 보이죠? 괜찮죠? 어때요 여러분? 에? 시커머죽죽하지 않죠? 괜찮죠? 이거 입어도 되겠죠? 예.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에? 맨날 어두운 거 입는다고 뭐라 그러셔가지고 샀는데 어때요? 괜찮아? 오케이, 색상 이쁘다. 좋았어요. 두 번째는 데일리 박스핏 맨투맨. 박스핏의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요것도 제가 사실 네이비 색깔 요거랑 비슷한 색깔로 살려다가 그래 밝은 걸 사보자 그러고 파란색 짜자잔 띠링. 요거는 노란색 병아리 삐약삐약 하는 거 딱 노란색. 제가 사실 얼굴이 까마니까 밝은 거를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얼굴이 더 까매 보일까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밝은 걸 입으면 조금 더 밝아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 지금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제 얼굴이 그나마 얘가 어둡기 때문에 하얗게 나와요. 근데 확실히 밝은 걸 딱 대요. 자, 이렇게 되긴 합니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괜찮죠? 노란색 잘 어울려요? 삐약삐약. 따라란. 잠깐만, 이거 매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그림 진짜 못 그리긴 했다. 이거 사진으로 볼 땐 이뻤는데 안에다가 뭔가 저거 와이셔츠 검정색 하얀색 체크무늬나 그런 거 딱 해갖고 딱 돼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림 정말 누가 그렸니 이거? 우동이가 그래도 이거보단 잘 그렸다. 셔츠는요 100 입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어깨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95가 안 맞아요 어깨 때문에. 또 갑바도 또 있어가지고 안 맞아갖고 100짜리 샀어요. 네, 흰색 깔끔하게. 요거 이름 뭐였니? 방금 까버린 거. 구김 없는 루즈핏 핀 셔츠랍니다. 구김이 없다고? 또 해봐야지 또. 구김 없다고요? 오케이. 구김 없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리얼 리뷰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이름이 구김 없는이라길래. 짜라란. 구김 가잖아. 뻥치고 있어. 에이씨.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쇼핑몰 사장님들 이름 지을 때 부탁드릴게요. 네. 구김 없는 루즈핏 핀 셔츠가 아닙니다. 손으로 빡빡 구기면 구겨지는 핀 셔츠 뭐 그런 식이나 아니면 구김이 좀 덜 가는 셔츠 이런 식으로 정해주세요. 네, 좀 헷갈려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 오버핏 프레쉬 스트라이프 셔츠고요. 오버핏 아닌 게 어딨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 보시다 보면 요거는 구김 없는이 안 붙어있네. 그래서 구김이 가있네. 요건 등판에 이렇게 또 포인트 딱 포인트 그림으로 싹. 예? 괜찮죠? 제가 어두운색 청바지가 없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거 있으면 또 몇 년 동안 돌려 있거든요. 저는 청바지 하나 사면 보통 한 3, 4년 입어가지고 요렇게
바지 슉 샀어요. 예, 지퍼는 닫아야죠. 네, 오빠 신난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신났죠. 엄청 신났죠. 오늘 또 빵글빵글 웃으면서 방송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이 이렇게 재밌기는 처음이네요. 예원님 사랑해요. 아, 안 돼! 이번 옷들은 훈스샵, 인터넷 쇼핑몰 훈스샵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제 돈 주고 산 거고요. 카드 결제로 했습니다. 네, 요것도 신한카드. 자, 판. 와, 이것도 뭘 이렇게 또 주셨대? 잡티 가리개 듀얼 컨실러. 컨실러라고? 다크서클 가려주니? 어허. 네, 지금 컨실러 한번 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칠해볼게요. JJ의 Get Ready With Me 다크서클 커버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처럼 다크서클이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톡톡톡 이렇게 해서 손으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크서클이 뾰로롱 하고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예, 안 사라져요. 처음 거는 자켓이에요. 제가 어떤 거에 끌려서 샀냐면은 여심을 사로잡는 남친 룩 코디 세트 요걸로 샀거든요. 여심을 사로잡으려고. 한번 볼게요, 얼마나 사로잡으실 수 있나. 예, 똥색 자켓 남친 룩. 남친 룩 맞는데 입으면 혹시나 여자가 생길까 하는. 네, 요거 그냥 흰색 와이셔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얼룩 제거제를 사용해서 셔츠를 하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없어갖고. 남침이라고요? 아. 자, 요거 6,900원짜리고요. 그냥 흰색 기본 셔츠인데 요거 재질이 약간 좀 까슬까슬한 요런 재질이거든요. 약간 좀 여러분 알죠? 그 입으면 불편한 거. 예. 그거예요. 6,900원. 자, 검정색 그냥 요거는 트레이닝복이에요. 네, 요렇게 요렇게 바지랑 후드 세트. 오케이. 자, 요렇게 요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편해. 잠깐만, 비비 묻었나? 아씨, 잠깐만. 아, 비비 묻었어. 안 치워져. 네, 요런 원단인데 7,900원에 요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자, 요거 요거는 베이지 색깔.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좀 안 어울리나? 요건 어때요? 좀 모르겠네. 이거 약간 좀 약간 좀 이거 그냥 내 살 색깔 같아갖고 좀 그러네? 제가 요런 옷들만 사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은 게 조금 더 좀 귀여운 느낌의 옷들을 많이 사지 그랬니? 아니면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옷을 좀 더 사지 그랬니? 라고 하실 수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트루바도어라는 곳에서 산 거고요. 9월동 인천 9월동 오늘 사온 거예요. 그거 일시불로 긁었어요. 일시불로 20만 8,800원. 거의 21만원 썼어요. 따란. 그냥 주황색도 한번 사봤어요. 또 밝은 거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니까 워낙에 또. 예? 모찌시오님께서 만원 원해주시면서 JJ님 영상 너무 좋아요. 저도 모찌시오님이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병아리 후드티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후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피어싱 했어요, 두 개. 아팠겠다. 귀여운 거 좋아하는군요. 아, 가끔은 귀여워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또 나이를 또 31살이나 먹지 않았습니까? 예, 가끔은 귀여워지고 싶어요, 저도. 삐약삐약거리면서. 뒤쪽 보시면은, 요렇게, 또,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팔에도 요렇게, 문신도 했고, 피어싱도 했고, 날라리네, 이거 완전. 자, 맨투맨이고요. 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이뻐가지고 샀어요. 네. 이쁘죠? 예. 아니, 이게 눈을 딱 마주치는데 안 집어갈 거냐고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샀죠. 예. 자, 그리고 다음 것도 맨투맨입니다. 짜란, 레옹. 네, 요것도 완전 오버핏은 아니고요. 요것도 핏 맞는 걸로 사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셔츠인데 너무 비슷하네. 큰일 났네. 아따. 요거랑 솔직히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예. 아, 이뻐갖고 샀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맨날 비슷하네. 근데 스트라이프가 살짝 달라요. 그리고 얘는 무늬가 있다. 요렇게. 하지만 깔끔하게 입고 싶을 때는 요렇게. 아, 너무 똑같다. 근데 아, 나 잘못 샀나? 살짝 좀 니트 느낌의 아이보리색. 흰색은 아니에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그냥 기본 셔츠. 자, 요런 원단이고
요거는 이제 좀 남방 느낌, 좀 두터운 거. 흰색 검정색이 있었고 약간 이렇게 좀 누리끼리한 아이보리색 하면서 요렇게 검정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흰색보다는 이게 더 얼굴이 더 밝아 보이더라고요. 거울에 이렇게 대봤을 때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거는 그래도 좀 자켓 스타일로 사긴 했어요. 요거 후드 있거든요. 이렇게 네, 후드 있는 그냥 요 자켓 한 번씩 싹 입어볼까요? 여러분들 잠시 네, 저 옷 갈아입을 동안 좀 이렇게 해서 시선을 좀 여러분들 돌려드릴게요. 요 문어랑 인사 한 번씩 하고 계세요. 바지를 지금 갈아입을게요. 자, 바지 갈아입는 소리 ASMR. 문어야, 말 진행 좀 해라. 야, 문어야, 저 소통 좀 해줘라. 시청자분들 지루해 하신다. 소통 좀 해라, 야. 아까 가르쳐 줬잖아. 그 채팅창 그 앞에 보고. 아니, 거기 말고 앞에. 아니, 야! 거기 보지 말고 앞에 보라고. 앞에 보면 채팅창 보여. 지금 올라오지. 크크크크 올라오잖아. 어, 그거 거기 어. 아이, 나 진짜 너 눈 어딜 보니 너 진짜. 여기 어, 거기 보고 읽어. 읽으면 돼. You what? 아이, 답답하게 진짜. 뭐라도 해 임마. 춤이라도 춰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밥만 춤내고 있어. 야!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JJ의 가을, 겨울, 봄까지 6개월 동안 싸그리 입을 옷의 패션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쫙 해서 뒤에는 안 넣었어요. 그냥 옷 잘 입는 척 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여드립니다. 티셔츠입니다. 그냥 흰색 무난한 거. 네, 요거는 뒤에는 살짝 빼주는 센스. 콤파냥님께서 아니요, 바지를 바꿔주세요. 바지 바꿔달라고요? 아까 거 입고 계속 그냥 위에만 갈아입을게요 그럼. 예. 그러면 모두가 행복합니까 지금? 모두가 행복한 길로 갑시다. 네, 이렇게 오버핏인데 네, 좀 많이 오버핏이죠. 요 정도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자, 카메라 이렇게 비춰드릴 테니까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를 좀 해보세요. 이거 거울이거든요? 네, 대화하고 계세요. 기다려보세요. 네, 여러분들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건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은 슬럼프를 겪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네, 아주 촉진제가 되는, 성장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주는 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나 요거 마음에 드는데? 요거 아니고? 어?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예.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자, 구현님께서 10,000원을 주면서 니모! 그러네요. 네, 니모. 좋아요. 일단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 좀 더 하고 계세요. 네, 잠깐만요. 쏘마리 후드티. 이것도 괜찮아요. 이뻐. 아니, 다 이뻐요.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샀으면 다 이뻐야 지금. 네, 후드가 사라졌어요. 그냥 병아리. 이거 무지병아리. 무지병아리처럼 보이는 무지병아리. 네, 이것도 그렇게 막 크게 오버핏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이것도 귀엽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 약간 조금 어디 학부모 체육대회 같은 데 가서 아버님들이 입는 옷 같죠? 나쁘지 않아. 이뻐. 네, 화사해. 나쁘지 않아. 이쁩니다. 흰색 셔츠.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면은 여자친구가 생긴대요. 여친 안 생겨? 안 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이러고선 한번 딱 걸어다니면은 딱 하고. 네, 이것도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데? 네, 베이지 색깔. 네, 요거는 트레이닝복이에요. 좀 편하게 입으려고. 또 운동 갈 때, 또 달리기 할 때 또 편하라고.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제가 입은 이 수많은 옷들 앞으로 제 영상에서 마르고 닳도록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쁜 옷들 입고 재밌는 동영상, 신나는 동영상, 즐거운 동영상,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동영상
아닌가? 예. 자, 그럼 다음에 저는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오케이, 여기까지 깔끔하게 컷! 중랑 핫도그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1번. 오, 겁나 맛있다.